10세 이상이 되면은 시기능이 완전히 성숙 단계를 발달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또 미용상의 교정 의미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 연령에서는 국가가 정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서는 비보험 수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10세 이상에도 시력 기능에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는 보험 급여가 가능합니다. 예를 들면은 이상두위가 있는 사실, 즉 물체를 볼때 옆으로 보는 그러한 사실, 그리고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사실, 혹은 시기능과 관련이 높은 사실에 대해서는 10세 이후라 하더라도 보험 급여가 가능합니다. 반드시 사실 수술이 두번 이상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아닙니다. 경증 사실의 경우에는 80, 90%가 한 번의 수술로 완치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사실 정도가 매우 큰 경우, 또눈 모음 기능이 매우 약한 경우에는 1차 수술 후에 경과에 따라서 수년 후에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. 즉, 수술 횟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모든 사실 수술이 한 번의 수술로 치료가 안 된다든지 재발이 잘 된다든지 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.